김범준 김범준 증인 앞으로 증인. 나와주시고요. 3분. 네, 네, 주의하십시오. 네, 김범준 증인님. 지금 신영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시장을 출혈 경쟁을 하면서 독점화하고 나서 나중에 그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형태의 시장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장관님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소비자가 나중에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시장이 다 장악돼버리고 나면. 그중에 하나가 지금 포장수수료 관련해서 제가 지난 처음 국감 때 질의를 했는데 배달의 민족은 포장수수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픽업을 해가는 것도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 연말까지 지금 보류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감 끝나고 그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네요? 아니요,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아니, 보통 우리가 네. 그 물건을 주문을 하고 가서 픽업을 하면은 그 배달료나 이런 것도 다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수수료가 감면이 되는 건데 픽업을 하러 가는데도 수수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몇천 원까지 내라고 얘기를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단건 배달 시장 석권하려고 서로 막 출혈 경쟁하면서 그러니까 매출은 커지는데 영업이익이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에서 시장부터 먼저 석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다음 이런 포장 수수료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감 끝나면 포장 수수료 시작할 겁니까? 아, 뭐 정말로 지금 그런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계획하고 말씀하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지난번처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해놓고는 비마트에 대해서도 또 하는 그런 행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제가 아까 의원님의 그 의도와 맥락을 제가 이해 못해서 신중하지 못하게 답변했던 거고요. 네, 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건도,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픽업을 하러 가는데 그걸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건 그건 과도한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안 맞고요. 그다음에 그 블랙 컨슈머라고 하는 악성 소비자들 건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내부 차단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냥 업주 요청만으로 무조건 개시 중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때 이런 악성 소비자들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여러 그 자영업자들이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 심각한 상태로 빠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개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만간 업주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악의적인 악성 리뷰가 가장 상단에 노출되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천 리뷰를 먼저 보여준다거나 또 말씀하신 거에 정말 공감하는 게 분명히 블랙 컨슈머인 분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개인이 남긴 리뷰의 분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어서 이 사람이 정말 소위 얘기하는 체리피커, 정말 별점을 무기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블랙 컨슈머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소비자로서 리뷰를 남긴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검토 중이고 좀 검토가 마무리되면 실제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어쨌든 픽업 수수료, 사실상 픽업 수수료인데 그거를 포장 수수료라고 하면서 몇천 원씩 지금 부과하려고 준비하는 거 그거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네 지금 정말로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저희가 포장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과금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이 발생한 주문을 중개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또 어떤 사업체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다 보니까 저희가 경쟁과 상생 사이에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로 상생할 수 있는 또 1위 사업자로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더 모범을 보일 수 있을지 정말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도덕을 하셔야지 시장의 출혈 경쟁에서 시장 확보해놓고 나중에 거기다 수수료 올리는 형태를 해버리면 마무리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양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또 의원님 계세요? 예. 이동주 의원님 시간은